네, 오늘은 36번 순서배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기존에 나왔던 패턴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번 9월 평가원은 이 난이도가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6월 평가원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쌤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출 패턴은 그대로 들어갔을 뿐인데, 그 기출 패턴을 발견을 했다면 언론에서 말하는 난이도랑 상관없이 이 답이 보이거든요. 지금 36번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가정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열의 신호 A 또는 B. A와 B가 대립방향으로 나열의 신호가 나왔어요. A와 B에 대한. 자, 먼저 가정법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해야 되냐면, 필자의 생각은 반대다 또는 사실은 현실은 가정법의 내용에 반대로 흘러간다, 이걸 잡아야 되고, 자, 나열의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이 뒤에서 이제 A에 대한 구체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B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오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이 구체화돼서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측을 바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공부할 때 그냥 문제 풀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런 세부적인 그런 스킬들을 연습해 두셔야 돼요. 실전에서 바로 떠오르게 계속 되뇌이면서 이 연습을 해서 체화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가정법이 나오면 필자의 생각은 반대다, 나열의 신호가 나오면 그럼 뒤에서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A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B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나 B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A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게 실전에서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if는요, 이게 가주어였기 때문에 명사절이어서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나 아니거나. 그럼 여기 보시면 소재는 학습이죠. 학습이라는 게 만약에 단순하게 리스트를 쌓아가는 문제라면 사실들에,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만약에 단순하게 팩트들의 리스트를 쌓아가는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A이거나 B이거나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차이가 없을 거야. 그럼 A는 뭐예요? 우리에게 정보가 제공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서 약간만 더 제공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거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없을 거다. 이게 가정법으로 나온 거죠. A를 밑줄을 그어 놓을게요, 이 색깔로. 그 다음에 B는 이 색깔로 그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약간 더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거, 이 두 개가 지금 대립방향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럼 필자의 의견은 뭐예요? 학습이라는 건 팩트의 어떤 리스트를 어큐뮬레이팅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연습해 놨던 게 뭐예요? A가 B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필자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A는 C다 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이게 아니라고 한 거기 때문에 뒤에 학습은 이거야 라고 필자가 알려줄 거다, 이것도 하나 잡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상황은 우리에게 정보가 약간 더 주어졌을 때, 두 번째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때 차이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거다, 이거를 잡고 이제 내려가셔야 돼요. 구체적 설명이 이제 뒤에서 시작이 돼야 되죠. 비슷한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2022년 9월 고3 평가원 37번 문제인데, 여기도 박스에 나열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문화의 작동 방식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방향, 두 번째는 우리가 훨씬 덜 의식하는 방향. 여기 훨씬 덜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더 널소가 있지만 두 개의 방향이 대립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 B 이렇게 나열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의식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구체 설명하고, 그 다음에 B, 덜 의식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B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A에 대한 구체 설명을 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자, A 구성을 볼게요. A를 보면 이 A 부분에서 역접이 있죠. 그럼 앞뒤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여기 지금 방향이 A예요, B예요? B죠. 우리가 덜 인식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A 박스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더 인식하는 A에 대한 구체 설명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박스에서는 집약적으로 소개만 했잖아요. A랑 B를 뒤에서 내가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라고. 근데 아직 구체적 설명이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 A가 하지만 하고 B에 대한 구체 설명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A 앞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의식하는 방향에 대한 구체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뒤에 지금 보면 B 부분을 봤을 때 의식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C 부분에서 집약과 구체의 관계로 여기 도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크류 드라이버 연결이 되고, 문화적 생각, 문화적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비유의 표현으로. 그래서 이 B가 하나의 박스로 연결되기 때문에 BCA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 집약 구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드릴게요. 쌤 예전 강의에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은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니까. 자, 다시 돌아오면 좀 A를 볼게요. 저기 조건이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하지만 나왔죠. 역접으로 꺾여지죠. 자, 보세요. 2022년 9월 평가원 문제랑 지금 구성이 똑같잖아요. 의식의 방향, 집약적으로 소개, 의식을 덜하는 방향, 집약적으로 소개,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덜한다면 역접. 그럼 앞에 의식하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뒤쪽에 있었죠. 여러분들이 뇌가 바로 반응하게 이 기출 패턴들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지금 보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요 B의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 조건일 때 결과는 우리는 더 크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또 larger가 나왔단 말이야. BU급이 나왔을 때 우리 어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크게 조절하는 거니까 앞에는 이것보다는 더 작은 조절이 나오겠죠, 결과의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 예측이 다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의 정보가 더 주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적은 조절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올 거야. 그게 A 앞에 들어가야 되라는 거를 여기서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B를 봤더니 그 조절은 분명히 가장 적게 조절하는 것일 거래요. 자, 웬이 조건이 나왔죠. 이 조건 잘 보시면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 여기 이 부분하고 지금 어때요? 똑같죠. A랑 대립 방향. 그 A 앞에 이제 B가 와야 돼요. 이제 C가 어디 위치하냐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근데 C를 보면 C에도 역접이 있고, 여기 주어가 뭐냐면 각각의 사실이 would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럼 아직 가정법에 대한 설명 중이죠. 우리가 문법책에서 이 공식 외워놨잖아요.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ere 또는 과거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should가 사용이 됐고, 여기서 would가 사용이 됐고, 아직 가정법에 대한 설명 중이고, 여기 사실에 대한 소재도 여전히 받아서 설명 중이죠. 그럼 박스 뒤에는 C가 지금 연결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CBA가 되겠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however를 봤더니 여기에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 우리의 지식은 조직이 될 때 활동의 패턴 형태로 조직이 되고, 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우리는 예전의 패턴을 수정을 해서 이 예전에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정보를 유지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예전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수정에 대한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고, 조건에 따른 그 수정의 정도에 대한 설명. 그럼 그 새로운 정보가, 여긴 지금 아주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새로운 정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랑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울 때 그 수정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되죠, CBA. 자, 요 정도까지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쌤이 피상적 그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극실용적으로 글을 읽어주세요. 필요한 만큼만 읽으면 돼요. 여기서 이 내용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지 마세요. 순서별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순서별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60초,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인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특정 동작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죠. 경기에서는 생각 안 하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미 연습을 해놓고 실전에서는 그 연습을 해놓은 그 패턴에 반응하면서 뇌가 작동이 되면서 탁탁탁탁 연결되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이 36번을 그렇게 풀지 못했다면, 그럼 그게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나오는 이 패턴들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다. 얘를 오답에 정리해놓고, 오답 노트에 정리해놓고 이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봐야죠. 딱 이렇게 깨끗한 문제로 준비해놓고 여기 읽으면서 가정법 확인해야 되고, 가정법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 글의 팩트는 여기 가정법의 내용의 반대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서 A 또는 B 나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걸 조금 넘어서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랑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차이가 없을 거야가 가정법이니까 뒤에는 A와 B의 조건에 따른 다른 차이가 있을 거야 내용이 나올 거고. 근데 A를 봤더니 역점이 나오고 그래 흐름이 지금 앞에 반대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조건을 소홀해줬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럼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을 때고, 그때 더 큰 조절한다? 그럼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약간만 새로운 정보가 나올 거고, 그게 조건일 때 조절을 더 적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B를 봤더니 조절을 가장 적게 한다. 조건에 새로운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 나왔고, 근데 C는 여기서 지금 팩트라는 소재를 여전히 받아서 잡아주면서 아직 가정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however로 글의 이름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약 구체. 여기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예전의 패턴을 수정을 해가지고 예전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한다 내용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 그 새로운 걸 배울 때 이 부분을 조건화시켜서 약간만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때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걸 조건화시켜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적응도의 차이. 그 정도까지 보면 12의 답을 찾아갈 수 있던 문제다. 우리가 약도 같은 거 그릴 때 아주 세밀하게 다 그리지 않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림 보고 내가 갈 곳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뭐 보도블록 개수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여기 주변에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눈에 띄는 요소들만 보고 알면 되잖아요.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럼 길 찾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순서별 문제는 길 찾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직진을 가다가 빵집 뒤에 대형마트 나오면 거기에서 그 대형마트를 끼고 우회전 한 번 더, 뭐 이런 거죠. 방향에 대한 지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마크들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시그널에 맞춰서 바로 빠르게 움직여서 길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그널들에 대한 연습을 평상시 때 철저하게 해놔야겠죠. 그리고 순서별 문제는 그냥 문제 이해에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오답 노트에다가 오답 정리해두시고 이렇게 세 문제를 놓고 길이 눈에 보이게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수능에서 출제가 됐던 패턴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 구평 지금 문제 풀 때 쌤이 예전에 출제했던 패턴을 그대로 본 거죠.